개 이야기입니다. 개 이야기. 쫌스럽고 민망한 일이다. 예,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준 풍산개. 예,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. 파양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또 정치권에서 웬 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니 이게 네.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인 것 같아요. 이 강아지 입양하고 해서 키우면서 홍보나 홍보는 정말 있는 홍보 없는 홍보 다 해버리고 네. 나중 되면 파양하는 거.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입양했던 유기견 행복이를 경기도 지사 가면서 파양했어요. 그래서 행복이가 네.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있는 아주 작은 철창 안에서 삐쩍 말라가는 상태로 찍힌 사진이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었거든요.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북한 이 풍산개들 250만 원 안 준다고 삐져서 파양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 250만 원 중에 190 몇만 원이 개 키우는 사람 위탁 운영비래요. 아니 은퇴하신 전직 대통령 부부가 직접 개 안 키우고 그거를 뭐 190만 원 사람 고용해서 키워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. 어떻게 이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묻고 싶은 분이 있는데 네. 고민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무슨 반려동물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. 네. 동물과 소통하는 분이죠.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이 저희 사무실 아래에 있는 동물병원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철없는 뭐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는 SNS 남겼다고 그 20대 초중반 대학교 졸업하고 네요. 대학교 공부하고 와서 그거 가지고 막 동물 혐오니 뭐니 막 난리를 쳤는데 그때도 제가 말했거든요. 토론하자고 박살 낸다고. 이재명 대표야말로 진짜 동물 혐오제 아니냐 행복이 파야.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고민정 의원의 직계 보스잖아요. 청와대에서 모셨던 이 풍산개 파양에 대해서 그 반려동물 지지 선언 받았던 고민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. 진짜 고민정 의원한테 장해찬 이사장이 영상 편집입니다. 진짜 질의를 보냈습니다. 고민정 의원 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. 뭐, 대선 때 뭘 했냐면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라 반려동물 지지 선언이라는 걸 받았어요. 그렇구나. 전 세계 최초로 고민정 의원이. 근데 좀 장해찬 의원, 장해찬 이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비겁한 것 같아요. 왜요? 고민정 의원한테 토론을 제의하는데 사실 고민정 의원하고 토론해서 못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좀 너무 약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먼저 너무 쉽게 간다. 네,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. 10년 전 페이스북을 네. 들춰내서 먼저 건드려서 그랬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김의겸에게 당하는 한동훈 장관의 심정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네.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풍산 개 세 마리잖아요. 엄마 네. 아빠 개 그다음에 네. 새끼 개 한 마리. 개? 네. 그런데 이 세 마리 개를 키우는데 25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가 네. 국고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제 파양을 하겠다 네. 이거잖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? 개 세 마리 키우는데 교수님 개 몇 마리 키워요? 전 여섯 마리 키웁니다. 개 여섯 마리 키워요? 네. 그러면 500만 원 듭니까? 허리가 쉽니다. 근데 저희는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지만 네. 사실 저렇게 마당이 있고 그러니까 뭐 저희는 산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. 돈을 내서 이제 사설 삼석 가니까 근데 저 풍산개 같은 경우는 뭐 먹어봤자 사료 먹어봤자 얼마나 먹습니까? 50만 원 이내로 끝나는 거고요. 사료비가 35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네.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. 네, 그러니까 그리고 마당도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사태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어제 이제 뭐 이거 여러 취사 풀어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실드 방법이 이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데려가면서 원래 이건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데려가면 안 되는데 이 법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안 고쳐줘서 결국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반납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. 저분들이 말하는 건 그래요.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실제로는 3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돼요. 그러니까 네. 원래는 국가 원수 뭐 이런 거는 공공기관만 이제 분양이 되고 공공 위탁만 가능한데 이 개인이 데려갈 수 있게 이거를 이제 법을 고쳐요. 네.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다시 이제 그래서 데려가는데 6월 달에 다시 이제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져요. 그게 뭐냐면 돈을 국가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다. 네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그전까지는 그냥 공공기관 맡기면 위탁하면 거기서 알아서 돈 내 키우는 건데 갑자기 이런 시행령이 올라오니까 25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누가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
이거를 그냥 갖고 있었으면 횡령이고 법 위반이 된다.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. 아. 설사 이게 법을 안 만들어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애견인이라면은 나 이거 계속 키우고 싶은데 법을 고쳐달라고 해야 맞지. 나 법 안 고쳐주면 나 안 키우라고 다시 반납해버리는 건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. 왜냐하면 개라는 동물은 한번 이게 관계를 맺으면 평생 가는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벌써 한번 상처를 받았어요. 1년 넘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버려진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, 진짜. 진짜 애견이라 그래요? 뭐라 그래요? 그 반려동물 애호가로서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각에서 얘기를 해네요.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개념만 있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근데 없어요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? 이 강아지들을. 처음에 안 데려갈까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. 왜냐면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여론이 안 좋은 거죠.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를 사랑하고 원래 풍산개 마루라는 풍산개도 키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산 사조가 또 기후이 좋은 환경이니까 당연히 데려간다 생각을 했죠.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람 제가 알기에 보수 쪽에 한 명도 없습니다. 근데 그때 그런데도 데려가기 싫었어요. 안 데려가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 싫으면 내가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.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너무 뜨잖아. 그래서 안 되겠다고 데려간 거예요. 데려가 놓고 나중에 괜히 이제 또 뭐 먹는 걸 지켜보다가 또 애가 좀 아프고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국가에 얘기하는 아팠대요? 거죠. 아팠대요? 풍산개가? 관절염이 좀 있어도 뭐 수술 받아야 한다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런 게 진짜 나쁜 거고 그리고 정 그렇게 개가 싫으면 저는 처음에 이제 부부가 왔거든요. 북한에서 부부를 이제 선물했는데 그 부부가 새끼를 처음에 6마리를 낳아요. 근데 그때라도 그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. 새끼가 더 안 태어나게. 근데 중성화 수술을 안 해서 결국 2021년에 7마리가 또 태어납니다. 아, 2차 출산을 했군요. 네. 근데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이거는 누구 개인이 줄 수 없으니 일반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단체에 막 주는데 사실 공공이라고 해서 누가 이거를 개를 키우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공공기관. 행복이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어떤 개는 말이죠. 지금 연평도에 가 있는데 지금 쓸쓸히 혼자 묶여 있어요.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. 풍산개 그 새끼 중에.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새끼를 낳지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한테 받은 그 개들 있잖아요. 네. 그 개들은 서울 대공원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쓸쓸히 죽었는데 아니 사람 대공원 가서 다 호랑이 사자 보려 그러지 누가 개 보려 그럽니까? 이런 그 개를 갖다 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. 아니 동물원에 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일 시작은 뭐냐면 김정은 이분이 그 개를 선물로 준다 그럴 때 그때 아니 국가원수관에 개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이왕 받았으면 책임을 다해서 키워야죠. 아, 저는 굉장히 냉철한 댓글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. 구름신님.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개들을 평화쇼의 상징으로 갖고 있었는데 김정은과 트럼프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멍멍이도 꼴보기 싫어진 거 아닐까요? 때마침 대도 않는 명분 만들고 아니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은 선물이다. 네. 내가 열어젖힌 남북 평화시대의 어떤 상징이다라고 얘네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개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애정으로 키운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 뒷담화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. 막 너무 귀찮다, 관심이 과하다, 뭐 이걸 남한을 비하하는,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처치곤란, 애물단지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 아닌가. 근데 정말 나쁜 게 애견 반려동물로 인한 어떤 친근한 이미지 홍보는 진짜 많이 했어요. 지금도 보세요. 그리고 막 노영민 비서실장이랑 같이 그 풍산개들 키우는 데 가가지고 막 소개하고 내가 뭐 누구는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마치 정말 강아지들 개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유 먹이는 장면도 이재명 대표도 그랬어요. 행복이 입양해서 그 행복이 막 무릎에 앉히고 사진 찍고 포스터 찍고 하다가 경기도 지사 가니까 이건 성남시 소유물이다 하고 쏙 그 에어컨 실외기 철창에서 애가 완전 빗쩍 말랐어요. 사진을 보면. 그러니까,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들에 대해서 직접 한 발언. 아까 뭐 고민정 의원이 했던 발언을 장해찬 이사장이 소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게 있답니다. 보시죠.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.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. 가족.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. 반려동물은 가족이다. 참 이 감동적인 말 아니에요? 가족을 250만 원 때문에 돌려보냅니까?
그러니까 말입니다. 정말.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말이에요. 진짜 말도 안 됩니다. 그 SNS 이런 걸로 이용은 진짜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버린다가 저는 맞는 저렇게 것 같아요. 저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있어요. 아, 또 있구나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돼서 갑자기 청와대를 나왔죠. 그래서 남겨진 진돗개가 있었어요. 그 진돗개에 관한 소식을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. 그것도 준비가 됐나요? 네. 내가 대통령 대선 출마만 안 했다면 내가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다.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. 진돗개를 자기가 데려다 키우고 싶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또 애견 동호인들한테 깊은 인상을 줬죠. 맞아요. 근데 저랬던 분이 말이에요. 저랬던 분이 지금 그 250만 원 뭐 안 준다라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를 파양을 한다. 이거는 개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, 결국은?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녁에 올라온 그 입장문이 있거든요. 이 파양에 대한 입장문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일단 평소에는 문재인 본인 전 대통령 본인 이름으로 이제 이걸 내다가 갑자기 평산마을 비서관 입장이라고 이렇게 출발이 시작이 돼요. 그리고 거기서 이게 나오거든요. 쿨하게 뭐 처리를 못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쿨하게가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 때 했던 입양아 발언 있잖아요. 뭐 입양아도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된다는 이런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네.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이용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정말 여기 나타나 있고요.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남들은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는데 처음에 송강이가 남자고 구미가 여자예요. 이 둘이 한 쌍이 왔단 말이죠. 얘네들이 2017년생이에요, 둘 다. 3월, 11월.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미 풍산개가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풍산개라는 게 여러분 구하기 어려운 종이 아닙니다. 북한이 굳이 판다랑 다르게 선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2006년생 마루라는 개가 있어요, 풍산개. 근데 처음에 난 여섯 마리는 북한 개끼리 이렇게 교접해서 낳은 애거든요. 근데 두 번째 2021년 난 개는 문재인 대통령 키우는 그 마루하고 고미의 자손이에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야, 이거 단독 아니에요? 이거? 이거 단독이죠. 왜냐하면 이게 왜 화가 나냐면 이 개 나이가 2006년생이니까 이게 15살에 임신을 한 거예요. 이거는 기사에 나와요. 사람으로 따지면 90대 나이라고. 그럼 암컷이에요, 그게? 그러니까 마루는 수컷이고 북한 여자 북한 암컷 개랑 아빠가 90세에 해당하는 나이였고.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그 어디 나온 사실이에요? 기사를 조합해서 이 그림을 맞춰보면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. 마루. 아니 그럼 어떻게 마루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쿤님 이건 좀 어거지다. 네, 저도 동의합니다. 진짜? 네, 네. 야, 이거 여러분 어거지라는데요, 저 시청자들이 어때요? 알겠습니다. 유감을 표하고요. 아니 어쨌든간에 이렇게 그 국가 원수끼리 살아있는 동물을 주고받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은요 국민을 돌보는 사람이지 그냥 그 개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개와 대통령이 친밀하게 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. 알겠습니다. 그렇잖아. 네, 그렇기 알겠습니다. 때문에 그 김정은한테 다음에 다른 걸 달라고 해야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우리 구독 지금 실시간 시청자 수가 8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오늘 무슨 날이죠? 오늘은 풍산개가 이슈가 된 날이죠. 사실 풍산개 때문에 다 들어온 분들입니다. 아니, 썸네일에 한동훈 장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진짜? 네. 아 역시 역시 한동훈 장관. 무조건 우리 한동훈 채널입니다. 한동훈 퀸. 네. 아 진짜. 글쎄 과거에 한동훈 장관 우리가 뭐 많이 했는데 사실 잘 오늘 써야죠. 역대급인 것 같아요. 네.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. 저 한동훈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 좀 하고 싶은데요. 이거는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또 이제 질문을 하는데 딸에 대한 얘기예요. 그 딸에 대한 청문회 때 지겹게 했던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의 딸에 대한 얘기. 네, 그 딸이 어쨌든 스펙을 쌓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. 저는 이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얘는 본인이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한 이 스펙 쌓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그런데 계속 김남국 의원은 사과를 요구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약간 특권이라 이거죠. 근데 결국 이래서 이제 사과를 결국 안 했어요.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김남국 의원은 조국 수호를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분이고요. 네. 정치권 들어와서도 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. 숨쉬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었죠.
네. 그러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따른 이미 법원 판결로 다 위조했으면 드러난 사람인데 그 조국 전 장관한테 한 번도 사과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수호하던 사람이 한동훈 장관 딸 이거 뭐 너 아버지 독 봤으니까 너 사과하라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이건 왜 이거는 저만 지적하고 이거 좀 같이 분할 같이 풍산계 얘기하다가 우리가 거기에 아니, 흥분하게 지금 타이밍이 같이, 그렇습니까? 풍산계 얘기를 지금 시커냈는데 말이에요. 그러니까 풍산계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죠. 진짜. 아 이제 우리 풍산계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. 어 진짜? 네. 아, 우리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하나 남았어요. 어, 안 끝났구나.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양을 선언한 이 강아지 세 마리 있잖아요. 네네. 이 개 풍산계 세 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게 지금 과제예요. 이거 그냥 아무데나 어떻게 이 안락사 시킬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에서 보내온 선물인데. 이거를 뭐 공공기관에 이제 예전에 그 나머지 12마리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밖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네. 거기서도 잘 돌보지 않아요. 그냥 묶여 있는 이거.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네. 그냥 좀 대통령 그냥 김건희 여사가 네, 네. 진짜 뭐 좀 그냥 맡아서 키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아,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하고 고양이를 좀 키우고 있잖아요, 이미. 이미 키우고 네. 키우고 있고 그리고 네. 이제 다 뭐 크기가 이제 갑자기 큰 개가 들어오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다른 장소에서 그냥 저는 어떻게 키우면 좋겠어요. 지금 이제 이 풍산개가 벌써 몇 번 이제 그 사랑을 못 받고 살았잖아요. 그래서 남은 여생은 좀 이렇게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네요. 아, 김건희 여사가 네. 맡아서 길렀으면 좋겠다. 저는 뭐 이거 어때요? 저는 그렇죠. 이 아이디어?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는 뭐 외부에서 말해서 될 건 아니고 제가 뭐 저는 동물 키우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.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3월 26일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국가 기록관 소유의 동물들을 키울 수 있게 법적인 제도는 다 완비가 됐어요. 250만 원 주는 것만 개정을 안 한 것뿐이지.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몽리를 걷어들이고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이 키우겠다고 데려갔잖아요, 이미. 그거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뭐 TV조선 단독이 나왔나요? 어쨌든 보니까 벌써 이 풍산개들을 동물병원으로 내보냈고 이게 다시 양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단순히 이걸 뭔가 과거 사례처럼 사랑 못 받는 그냥 국가기관 아무 곳에 흐트려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건 정말 사랑으로 길러줄 수 있는 분들 품으로 가는 것도 또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 다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250만 원 중에 190 몇만 원이 그 양육비 그러니까 사람 써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대통령 있던 시절에도 사진 찍을 때 말고는 이 개를 돌보지 않았고 정서적 유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저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유기견 봉사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걔도 잘 키울 수 끝낼까요? 그래. 아니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파양을 선언한 이상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뭐 어떤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돈을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있어요. 네. 그런데 이미 자기는 키울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한테 그렇죠. 걔를 다시 돌려보낸다? 이거는 생명 존중이 아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월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? 연금으로? 1,400만 원 정도를 1,400만 원을 받습니다. 비과세입니다. 네. 아, 그것도 비과세. 그게 중요해요. 아, 비과세고요. 그리고 여행 공무로 하는 여행이 여행도 교통 통신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몇 번 보내 주죠. 다 그냥 공짜고. 아, 1,400만 원이 비과세군요. 비과세. 그것도 되게 중요하네요. 네. 그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.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강아지들을 다시 예. 그 우리 댓글 중에 서민 교수님이 키우면 안 되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와, 그치 6마리 키우고 있다고요? 6마리 키우고 있고 9마리 키우면 어떻습니까? 그러면 이제 저희 애들이 좀 이제 잡아 먹힐 것 같은 불안감이 저희 애들이 조그맣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조금 어떤 강아지예요? 패키니즈라고 네. 크기가 한 5kg 내외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풍산개 그 머리 무게 받고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마음을 네. 보겠습니다. 저. 뭐 시청자들이 바라는데도 안 해요?
죄송합니다. 진짜 네,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이혼해야 됩니다. 대통령님이랑 여사님 강아지랑 고양이들도 되게 작아요. 토리 정도 말고는 네. 되게 작은 애들이 많아요. 네. 그러면 이거를 갖다 법을 고쳐서 이걸 일반 분양을 좀 가게 하면은 키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진돗개도 새끼를 좀 낳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국가 원수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다 했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. 아니 그리고.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. 이게 국가 소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가 물건이 아닌데. 그렇죠. 네.